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피하라고 양식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준다 하셨사오니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나이다. 용의 세력들이 갈래길을 놓고 오라고 손짓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도 스룹바벨의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이 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나이다. 이 세상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만나는 길, 공중 재림 때 휴거하는 길, 증거 마치는 길, 이 길밖에 없사오니 정신 차려서 미혹받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고 바벨론에 정착하지 말고 스룹바벨이 되어서 무조건 시온산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이다는 죄를 지금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도 꼼짝을 안 해요. 그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마귀 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죽였어요.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 이유를, 예루살렘이 왜 망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그게 예루살렘이 젊을 때, 소년 때, 우위는 우정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그 출애굽 때 사랑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주고 반석에 물도 주고 재앙도 막아주고 저 가나안 간 길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네 결혼 때의 사랑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이 애굽이나 광야는 씨를 뿌려도 안 됩니다. 이게 이방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꼭 가나안 복지 가야 됩니다. 거기가 복된 땅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인도자입니다. 명령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책임지고 인도하는데 공의로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때는 20세 미만인데 이제 가나안에 와서 장성이 오래 됐지요. 또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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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으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홍해 건너는 것을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어른들은 안 되고 20세 미만만 긍휼을 베풀었는데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우리 거울입니다.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이 성자가 걸어갈 성자예요. 그렇게 구별된 민족이다. 성민이다.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첫 열매. 그렇게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고, 모세의 인도로 유월절 먹고 홍해 건너왔는 것이 첫 열매다. 자,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은 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말안 들으면 버려도 그 씨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 영광받으려고요. 그 4절에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귀가 없어요. 귀가 마귀가 막아서 못 들어요. 마귀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못 듣고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이 예레미야 말 들었다 안 잡혀갔겠는데 마귀가 귀를 딱 막아놓고 마귀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시록 9장 7인데 흑암이 나왔어요. 무지갱에서. 그 모든 교회가 흑암에 빠져가지고 58년 동안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지금 심판이 들어오는데 뭐 평화공존이니 뭐 세계 복음화니 뭐 북한 성존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 예언서에 맞춰보면 맞는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 7대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지나간 법은 무효야요. 현재 법은 예언의 법이에요. 그 믿음의 터우에 예언의 법을 지켜서 영육이 살아남으라고 신약시대 법을 두 개 줬잖아요. 믿음의 법, 예언의 법. 근데 오늘 교회들은 믿음의 법만 알지 예언의 법 전혀 모르겠잖아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허탄한 것이 뱀이 용이요, 우상이요,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사람이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인도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죽여버렸다. 근데 20세 미만은 불쌍해서 살려줬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후손 아니냐? 왜 지금 와서 강야에 죽었던 어른들 같이 너희 내 말 안 듣느냐? 그 말아요. 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복된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 영광 받을 땅인데 내 집에서 내 백성이 나를 모르고 살면은 그 자식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갑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기름진 땅이란 것은 가나안 복지를 가르친대요. 모리아산. 근데 시내산하고 비교하면요, 천지 차이 납니다. 시내산에는 식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복지는 모든 곡식이 자라나고 포도송이가 막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가 있고. 그런데 이걸 먹고서도 그 주인을 몰라본다면 안 되죠. 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응? 마귀란 놈은 반대편에서 자기가 복을 준다고 오랍니다. 그래서 아담도 따라갔잖아요. 응? 자,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우상숭배 하나님 바깥에서 소로몬부터. 자, 용이 힘이 셉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잡아먹었어요. 응? 아담도 잡아먹은 뱀이가 용이 됐어요. 응?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이 만들었으며, 이 기업,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그래서 레위기 25장 땅은 하나님 내 것이라 했어요. 너희는 나그네라 했어요. 그런데 나그네 주제에 하나님 땅을 더럽혀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응? 그럼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미혹시키고 멸망시킨 용이 계시록 12장에 또 우리 제단에 왔어요.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한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여자가 하나요? 둘이 아니고 해를 입고 해산수고 하는데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렸어요. 이게 큰 전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용이 있어요. 용. 용은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용에게 이용당한 사람은 앞으로 심판받습니다. 그 나를 주장하는 신이 성신인지 마귀인지 분별이 안 돼요. 마귀도 나도 성령이야 하고 이렇게 강명을 전산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꿀맛이 나면 성신이고 말씀이 막 믿어지지 않고 꼭 거짓말 같다는 것은 마귀입니다. 믿어져요. 그 어떤 집사는 듣기 싫다 해. 내가 속으로 당신 끝났네 그러면 당신은 죽었다 이제. 예? 내가 그런 사람 전화 받았어요. 나최 목사님 설교 듣기 싫습니다. 만날 했던 그 사람한테 뭘 듣습니까? 그래. 그래도 만나도 돈만 또 얘기한다 해. 내가 뭐 귀엽가요? 돈 말하게. 하나님 한말 그대로 전하니 뿐인데. 예? 돈을 이만하게 뿌리요? 축복이요? 뿌린데. 그런데 내가 그 말했다 그래서 자꾸 돈만 말한다 그래. 내가 돈과 저렇게 해서 하나님 맞추시는 것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 죽을 사람은요, 지바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다리를 걸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 뭐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무리 복을 원해도 못 받아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쓰고, 야곱은 아무리 도망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축복이에요. 유태인들은 아무리 복받아 해도 복이 걸어다니는데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3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그렇게 독사시키잖아요. 지금도 스룹바벨이잖아요. 세워진 지가 언제요? 40년 전이잖아요. 학계 서가라 서로.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란에 빠진다고요. 하역에 죽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 건너왔는데 오늘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누구를 섬기느냐? 여호와냐? 마귀냐? 마귀라는 거예요.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찾지도 않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지도 않아. 3대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 있는데 그게 마귀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요. 근데 예레미야도 제사장 지파요. 아나도스 제사장 촌락인데. 그러니까 일같이 저 형제가 예레미야 보고 예언하지 말라 해요. 듣기 싫다고. 너 자꾸 예언하면은 내 칼에 죽는다. 11장에 말씀했죠. 11장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11장 좀 봅시다. 20절에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하소연.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 아나돗이 제사장촌인데 예레미야 고향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가짜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막,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될거 아니요? 우리는 예언 못 받았는데, 너는 예언 받았냐? 참, 네가 하나님 사랑받았다. 이렇게 돼가 아니요? 근데 자기는 예언 못하면서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세일이 마지막 구원이죠. 근데 세일도 못하는 것들이 세일을 반대한다. 막 똑같은 거예요. 그 언제든지 하나님 쓰는 종은 하나요. 한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이요. 이사야 한 사람이요. 그건 안 따라와. 그거 다 죽었다고요.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 벌하겠대. 이게 첫째 하요. 강단 심판. 용역, 항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인은 문상사 잡아오라니. 죽이지도 못하고 다섯들도 괴롭혀.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게 교회요. 아나도시 교회거든. 제사장들인데 곧 그들을 벌하해라. 이게 첫째 하요. 그러면 2장 9절에요. 2장 8절에 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소위 정치 방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신을 믿어.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 때 바알신 450명 엘리야가 목 잘랐지요. 그래도 계속 믿는 거예요. 응?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오늘 기독교도 WCC 마귀한테 속아간다 이 말이. 거짓 평화에 따라간다. 응?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왜 다투요? 왜 쟁변해요? 복받아 가라고. 너 그러면 죽는다. 돌아오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다른 나라는 자기 신을 잘못된 신이라도 열심히 믿어. 일본 보세요. 아마다스 오미가미 천조대신 자기의 그 신궁, 그 전쟁에 죽은 대장들 신을 위패를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총리 가서 비밀로 절하면 공물로 보내. 대신 선물로 보내. 자기 선조들 나라 지켰다고. 그 우상숭배거든요. 그 일본의 왕은요, 죄가 없어요. 그 신입니다, 신. 그 누구든지 일본 임금한테 욕하면 당장 죽입니다. 신성 불가침입니다. 하나님이요. 어제도 아베가 그래. 우리는 정신인데 모집한 적이 없다 해. 정신인데 오라고 안 했대. 자기들 돈 벌러 왔다는 거예요. 또 허술을 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한일 회담해도요, 한도 끝도 없어요. 뱀 보고, 야, 뱀만이 양대력 하면 양이 되겠습니까? 뱀 보고, 예?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한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는 다 용의 나라예요. 우리 괴롭힌 나라예요. 그래서 인만의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요.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신을 바꿔치겠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을 우상으로 바꿔치겠어요. 그 하나님이 화가 안 나요. 응? 어떤 집에 아들이, 응? 자기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고 이웃집 박서방 바깥에서 박서방 자기 집 아버지 오고 자기 아버지 버렸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벼락이 나는 거지. 그런 식이란 말이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는, 무익은 뭐요? 유익이 없어. 우상은 아무리 섬겨봐도 복을 못 받아.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자, 이사 1장이요. 1장 2절도 하늘아, 땅이여 들어보라. 뭐 이런 자식이 세상에 있느냐? 소도 주일어나는데 내 백성 하나님 몰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왜? 이제 벼락난다.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서 심판하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참 애가 타고 간장이 녹지만은 그리스도인지는 꼼짝도 안 해요. 왜요? 마귀가 진을 쳤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생수요. 예수가 생명수요. 그 요한복음 7장 3절 7절에 예수님이 목마르도 내게 마시라. 초막절 설교 끝에, 명절 끝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를 주리라 해놓고 성령을 주리라 했어요.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수화성 여자가 생수 먹었지요. 예수를 만났어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 수단대로 인간 생각대로 신을 만들었다. 우상 숭배했다. 우상 만들었다.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는 물이 필요한데 물 안 나는 웅덩이 있잖아요. 그 율법은 물이 없는 마른 웅덩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죄를 다 처리하고 생명의 샘이 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종이냐?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복받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째서 아수르 바벨론 잡혀가느냐? 이유가 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항복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요. 불타기 전에 미리 말한 거요. 지금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한란을 모피하면 불탑니다. 첫대 교회 돼야 되고 예비제 피난 가야지. 그 외에는 다 불탑니다. 그 큰 교회들이 목회 성공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거기 세일이 없어요. 불타요.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하면 안 나옵니다. 또요. 아, 내가 명예 건사고 명예 장로고 내가 명예 목사인데 왜 나오느냐고. 그것이 불타요. 그래서 하나님 항복한다는데 뒤집어 버려요. 바벨론 칼을 보내가지고. 그래 시드기야 잡혀갔지요. 솔로몬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레미야 39장에 잡혀가는 예언이 기록됐어요.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갔다. 하나님 버렸다. 백성이 하나님 버렸다.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네 죽음의 길 간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본에게 머릿속에서요. 일본 신상 앞에 1939년도 8년도 그렇게 장로교 27회 총회입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인데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니 일본 신에게 다 전합시다. 이렇게 가결했다고요. 그게 주익철 목사님은 아니요. 그 불법이요. 십계명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옥에서 7년 동안 옥중생활 고통하다가 독주사 먹고 죽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랬죠? 너 순교자다. 자, 네가 시올의 물을 시올이 3번이 나일강이죠? 애굽이요. 애굽에 다시 가자. 모세 때. 그럼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와서 또 애굽과 손잡고 또 세상 좋아해. 교회가 세상을 좋아해. 응?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렸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 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렸고 하수는 4번이 유브라데거든요.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과도 손잡고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 민고. 아수르는 두째 머리요. 짐승이. 자, 네 악이 이게 선악과 질인데요. 너를 징계하겠고 네 폐역이 너를 체크할 것이라. 그 선악과는 폐역인데 육체가 죽어요.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선악과를 선악과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을 바꾸자. 옛 언약은 안 되니 예수를 새 언약으로 그 다음 새 일로 창조한다. 이래서 영육을 살리내는 것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폐역이 너를 체크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여기 하나님 버렸죠. 오늘 수르바벨을 모르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세계가요. 예? 학교에서 그래서 믿어야 돼요. 두 선지를 통해서 성산으로 오는데 성산에 갈 사람은 학교에서 가라 구의사를 꼭 믿어야 돼요. 머리돌 하나님 인을 예? 유다가 치신 회복되는 거 한국이 서가랄장 12절 믿어야 세실에 갑니다.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성경 들고도 하나님 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따블의 시이십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 경외가 복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간의 최고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 하나님 안 섬기면 악이요. 구해서 안 섬기면 악이라니까요. 그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그래 제단의 기둥이 되라. 주님 재림 때 복받는 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42절에 유태인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날 사랑하지만은 너희는 마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어. 넌 독사야. 그럼 회개해야 될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해. 막 덤벼들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의 손에 죽었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화가 됐어요. 부활해서. 응? 하나님 마귀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적당한 방법 쓰고 버리고 예수 왕국 이루려고 아담 왕국 무너졌으니 예? 예수 왕국이 와야 될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 근데 누가 상대해요? 뱀이가 용이 옆에서 거들어 주는 거예요. 그 시큰이라고 쌔싸서 묶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용이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이상하다. 우리 시큰 쓰고는 버리네. 야, 내가 쓰고 버린다니 뭔 잔소리야. 여러분 부직게 불태우고 버리면 부직게 왜날 버리냐고 불태워주고는 밥이나 좀 주지. 부직게 밥 줍니까? 부직게 속에다 밥 줘요. 에이, 밥 불타는 안 주더라. 또 부직게가 뭐 입이 있어야 밥을 먹지.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쓰긴 다 써요. 이땅 사람들을. 근데 야곱은 고생시켜서 왕을 만들어주고, 에서는 야곱을 막 두드려 패고, 저주받고 저주 갖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공상당은요, 신이 없대. 지금 신이 없습니까? 있는데, 자기들 못 봐, 눈이 없어서. 그렇게, 마귀 새끼지. 무신론이지. 예? 불쌍한 인간이지. 자, 그래서, 20절에, 네가 예적부터, 옛날 아담 때부터 말이요.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선악과 악질이요.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숭배. 하나님 없고 이 나무가 하나님이야. 이 돌이 하나님이야. 그 석상, 목상, 금상. 그래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아브라함의 언약이 근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왜 돌포도가 되느냐 자 이사 5장에 성민이 하반도 일을 말씀할 때에 돌을 짜고 극상 포도나무 심었죠 근데 가을에 와보니 들포들 맺혔더라 왜 이렇게 변했느냐 전투의 전투를 가혹해가고 돈만 벌었지 경제에 타락이 됐구나 야단쳤어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재물로 스스로 씻으며 하나님 재물도 아시네. 재물이 뭐요? 비누지 비누. 옛날 비누 비누 없을 때 양재물. 예? 가성소다 양재물.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있으리니 그 죄는 양재물이나 피눈물로 씻는 게 아니고, 피로, 양의 피로. 그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양을 죽이는 거야. 산 양을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죄를 느끼지 못해요. 그 제사법은 배워가지고 자꾸 귀찮게 돈도 없는데 양을 잡으라고 하니까 병든 양, 값싼 양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안 봐도, 그 말하기도 못 알았죠.
근데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 그림자인데 참 하나님 원하는 제물은 독생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 주는데 400년 후에 준다는 거예요. 왜? 400 돼야 모세가 간다 이게요. 그럼 말라기 때 성전 문 닫고 또 400년 후에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걸머지로 왔다. 400년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23절에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도 난죄 없다. 이게 오늘 교회가 KNCC, WCC 하면서도 죄 없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으며, 너는 강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 같이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짐승도 발정기예요. 성욕이 나면요, 물불 안 가리고 덤벼요. 강남에 사는 고양이가 암놈이, 쑥놈이 강북에 살아. 한강 건너. 한강 건너가라고요. 목숨 걸고 막 헤엄쳐서 가. 왜? 쑥놈 만나러. 그말못 들었어요? 들었어? 짐승들도 성욕의 때에 못 참아. 그렇듯이 하나님 백성도 선악가 발동되면요,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요. 욕심을.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할수 없어.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새일 창조로 다시 만들겠대. 여러분 속에 선악가가 있어요. 욕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응? 성경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드려 건쳐야 돼.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갈하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나는 선악과 따라갈 거야.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망치 놓은 거야. 선악과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독생자 사랑 줄이었고 누구에게만? 야곱의 집에만. 애선 안 되고, 응? 택한 사람은 죽어. 불택자는 걸려 넘어진다고요. 예수가 걸리면 안 되지요? 그럼 이사야 8장 14절에 이스라엘 두 집이 마엘 살 하수 와서 걸렸어요? 다 넘어져요. 그안 걸린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메시아는 사복음서에 유태인들이 걸려 넘어져서 죽었고, 재림주는 계시록과 예언서에 이사야 8장과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 인을 안 맞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응? 이방신이 귀신이요. 이게 선악과 질이요.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거 이 고집 못 꺾어요. 그렇게 택한 사람은 성령이 와서 감동시켜 주고 불택자는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 이 고집 부리는 사람이 단체가 세계적이요. 큰 바벨론이요.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곧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붙들렸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대신해서 너희들 귀신이다. 너희들 우상숭배다.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1계명, 2계명 범했다. 이제 하나님 대신 말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때려. 그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세매 빠뜨리고 멸시 받는 거예요. 응? 두 번씩 세매 빠뜨려서 예언하지 말라고. 악한 놈들이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친척들이에요.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같은 제사장, 요즘은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응? 다 목사감들인데, 세일을 반대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웃기지요? 응? 큰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합니다. 바위님, 바위님, 당신이 날라왔지요. 웃긴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에 정말 우상이 많아요. 복음 오기 전에도. 전부 뭐 삼신바 같이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달하고, 할머니들은 집에서 새벽에 잠도 안 오니까 장독대 찬물 떠놓고 빌어. 그 귀신이 찬물 좋아하나? 돈이 없으니까 찬물은 그냥 떠들어놓으면 되잖아. 정한서 떠놓고, 복주세요, 아들 복주세요 하다가 복음이 닿거든. 가볼까, 교회? 아, 복음을 들어보니까 살판 났어. 그래서 막 새벽에도 생기고 울고 날고 난리 났어. 그리고 우리가 복 받은 것은 예수가 복이지 우상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야. 또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얼굴 앞에 와서 얼굴을 들어야 되는데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마귀 보고 얼굴 보고 우상 보고 얼굴 보고 하나님은 등을 보여. 이게 스가랴 7장도 있죠? 등을 보이면 하나님 하를 쏟아붓겠대.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오늘 하나님 얼굴이 구의사 제단이요, 수르바벨 제단이요, 머리돌 제단이요. 그 제단에 와서 이 제단 안 쳐다보면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우상숭배 영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는 이제 환난 터집니다.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구원 안 해요. 환난 터지면은 너 내가 부를 때 내게 등을 보였지? 나도 네가 부르면 등을 보일 거야. 그거 누가 손해요? 죄인이 손해지.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이 대표 지파, 열두 지파 중에 유다가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게 다원론이에요. 한국에 8개 교단이 다원론 같거든요. WCC. 신이 이렇게 많아. 모두가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WCC가 다원론이라 그런 소문이 나니, 한국이 제일 큰 신학교, 백석대학신학에서 그 총장이 참 목사예요. 근데 제가 쪽 목사인데 자기가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WCC가 다원론을 하는데 내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대.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다원론이 아니고 포용주의더라. 이렇게 포용주의.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감싸주고 다 용서하고 부처도 안아주고 알라도 안아주고 마귀도 안아준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계율이요. 예? 아니, 다원론은 모두가 신이라 하는데, 불교도 신이다, 예수도 신이다, 알라도 신 하는데, 그게 다원론인데, 이 천목사는 말은, 그거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두 다 안아줬다, 사랑했다. 그 김일성도 안아주고, 스탄도 안아주고, 안아줬다는 거야. 그 마귀도 안아주고, 예? 귀신도 안아주고. 아니,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어? 마귀를 사랑할 때 대적하라 해서. 근데 안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원이 포용주의가 아니고, 그건 귀신이다, 귀신주의다, 귀신주의. 다원론은 귀신단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신학교 총회장이 되시니까, 그 신학교도 망친 거 아니에요. 망쳤잖아. 그래서, 유다야, 너의 신이 성읍수같이 많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모른다, 이게. 성부교 목사님도 맨날 주일날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6시 반 되면. 요새 요한복음 하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난주에 했다고요. 아내께.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다른 거안 믿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포도나무 가지라. 이렇게. 그런데 왜, 나부시기 왜 하는 거야? 거짓말이잖아. 하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 모르는 거예요. 나부시기 죄인지는 모르는데, 알면 나오지만은, 모르니까 못 나온다. 그 총회장이요, 지금 한국에. 이 목사가. 예? 하여튼 사람은요, 장자만 주면 좋다 캐. 응? 장자만 주면. 마귀장을 줘도 좋다 캐. 그 마귀장인데. 그 자기 위신 나타내고, 자기 명함 나타내려고. 그래야 돼요. 예수를 명함을 내놔야 돼요. 예수 명함 내놔야 되지. 왜 인간이 왜 나와?
왜 예수 이름에다가 자기를 높여?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자랑해야 되지. 예수만 자랑하면 새 언약, 새 일만 하면 되지. 뭐 잔소리야. 뭐 케이젠시스가 뭐 필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인간은 못 쓴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 43장. 알았어요? 13절. 내가 내일 한다는 거요. 사람은 덤벼들지 마. 내일은 내가 한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 역사에 이 가짜 목사리 덤벼들어서 왜 하나님 욕 돌려? 그렇게 첫째하가 강단 심판 계시록 9장 아니요? 항충이 5개월 환란. 자,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온다. 응? 교회가 하나님과 다투온다. 하나님은 수르바벨 보내서 예언하는데 수르바벨 이단이다. 다투는 거예요. 계시록 전하면 전하지 말라. 하나님 다투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이게 죄요. 계시록 전하지 말라는 게 죄라니까요. 계시록 전하면 박수치고 많이 하락해야 되지. 계시록을 이단하면요. 예수와 대적이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때려도 말도 안 들어. 매를 순위가 와야 되는데 왜 때리냐고 덤벼들어.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죄를 마셨거든요. 그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 잠언 3장 11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 내 아들아, 빨리 돌아오라. 돌아와, 복받아. 그걸 바울사도는 히브리 12장 인용해서, 징계는 다 받지만은 사생자는 없어. 사랑하는 아들만 징계하지. 돌아오라 했어요. 그래서 미가 4장에도 매를 순히 맞고 돌아오라고. 너희 칼이 사나운 사다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칼이 뭐야? 너희가 하나님께 칼을 내밀어?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서 잡아갔지. 선지자. 그참 선지를 죽여. 그리스 선지가 판을 쳐. 너희 이 세대여. 선지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이 생명수인데 강야냐? 왜 하나님을 버리고 강야로 가서 목말라 죽느냐? 그 말이요.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빛인데 왜 흑암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버리고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우리는 자유인이야. 우리 하나님 뭐안 섬겨. 우리 내 마음대로 믿어. 하나님도 바깥치기 하고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떠나서 복이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 떠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유신학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자유신학이에요. 신신학이에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이 있겠느냐? 약혼한 처녀는 약혼 선물 잊어버리지 않죠? 신랑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 신부야. 근데 신부가 폐물 잊어먹었어.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응? 그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옛날에 아담 때도 버렸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렸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몸만 꾸미면 되느냐? 마음이 돌아갔는데,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 예루살렘이 이방화가 되고 화려한 교회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배우려고 서부 여왕이 왔잖아요. 네?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닌데 왜 세상에 이게 추태를 보이느냐? 왜 우상 세워서 나를 욕들이냐? 내가 네 남편인데. 네? 나는 너를 지은 남편이라 했어요. 네? 이사야 54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무시하고 버리고 이방인에게 잘 보이려고, 네? 애굽에 장가 가서 금송아지 만들고 솔로몬 그렇게 했거든요. 또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다윗도 그래서요. 죄 없는 우리아 죽이고 마음대로 뺏어봤어. 예? 이것을 선악가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막 가슴 치고 회개했거든요. 잘못했다고. 응?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담 구멍 뚫으면 도둑놈이거든요. 예? 왜 졸아요? 난요딱 성경 봐도 여러분 조는 것도 보여. 내 눈이 이상해. 예? 조는지 아니요 다 안다고요. 그게 내 앞에서는 못 속여. 예? 조지 마요. 마귀가 자꾸 졸라게 듣기 싫다고.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이 인함이라. 왜 담에 구멍을 뚫어? 응?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네 속이 문제야. 남의 담 구멍 뚫는 게 아니고 그담 구멍 뚫음 인함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했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이게 이제 죄요, 이게 병이요. 죄가 있는데 나죄 없어요. 요즘도 그런 집사기에서 난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하구나. 뻔뻔스럽게. 잘못해놓고도 나 잘못 없어요. 난죄 없어요. 난욕안 했어요. 해놓고도 안 했다 캐. 그게 뱀이요. 뱀은 깨구리 잘먹고 나안 잘못먹어서 입싹 닦아 캐. 요 고양이도 집어먹으면 입 닦아요. 피가 묻었거든. 이렇게 닦아. 고양이 세수 어떻게 해요? 발로 얼굴만 닦아. 왜? 지를 먹었으니까 냄새 나잖아. 닦아야 또 지가 옷간이야. 고양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나죄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유태인들이 우리는 죄 없어요. 그 말이요. 예?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양심마비야. 비양심적이야.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그 죄를 짓고도 우리는 복 받아놨다는 거야. 지금 WC 사고도요. 한국 교회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들림 받는다는 거야. 그래 믿어요. 그 설교를 해요, 또 목사들이. 교회는 몽땅 올라간대. 계시록 사령 같이. 이리 올라오라 한 거지. 교회가 갔대. 아, 교회가 간 거요. 요한이 간 거요. 요한 혼자 갔는데 왜 교회 갔다 그러? 그게 조용기 목사 설교요. 계시록 사령에 하늘 본부가 보이시는데 하나님 위에서 요한복 이리 올라와 하는 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5장 계시 봤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을 이 땅의 교회가 다 예수님 재림한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썼어요. 조영기 계시록 강해 책에. 내가 봤다니까요. 거짓말이요. 요한이 갔지. 무슨 교회 가요? 그래서 그럼 따부시 자고도 주님 만나 줄까? 안 만나죠. 그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지금도 우리 교인들도 나죄 없다면요 심판 대상이요. 우리 죄 있지요. 엄청 많어. 이 죄짐을 지금 녹이려고 새 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빨리 녹여주세요. 창조해서 해야 되지. 나죄 없으면 너 가라. 그럼 가. 너는 죄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말 아니요? 죄 없는데 뭘 녹여? 죄가 있으니까 다시 만들지. 죄 없으면 무슨 새일 창조 안 하지. 그게 스스로 자기가 마귀한테 끌려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응? 길은 예수가 길이잖아요. 그러면 새언약 새일인데 왜 새일께 와서 이 길을 또 따보시지 바꾸어가? 아담 해와 같이. 응?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자, 열 지파는 아수르 잡혀가죠. 세 번, 세 차례. 그 유다도 응? 또 마음이 애굽에 뺏긴다. 그래 바벨론 잡혀갈 건데.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응? 사람이 답답하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싸고 잡혀간다는 거예요. 응? 거짓말쟁이들 우상숭배하다가 환란이 오니까 생각밖에 이렇게 가서 여기 두통 나면 이렇게 하지. 안 되면 막 수건 묶지. 여기 머리를 아프니까 답답한 사건이지. 그래. 네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야, 너 바벨론 믿었지? 우상 믿었지? 내가 우상 박살 내면은 너 믿을 게 없다. 너도 머리 싸고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형통은 뭐요? 여호와 경외지. 하나님 이 말씀 떠나면은 불통이다. 불통. 예? 불통이요. 이 말씀이 형통이라고요. 만사 형통.
그 기독교는 새일로 끝을 맺혀야 되는데 새언약에서 다 끝난 줄 안단 말이오. 착각한다고요. 그만 좀 합시다. 32장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름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도 영광 받으시려고 아담이 타락해서 죽었지만은 다른 아담을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일으켜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족속이 살지만은 하나님 야곱 족속만 택해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 땅의 걸 바라보지 말고 이 불탈 세상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명령에 따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사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길로 살면서 주님만 섬기고 따라가며 경외하며 복받는 길이 이 길밖에 없사오니 잠시 고통과 괴로움이라도 앞으로 다시 예수님이 돌려줄 때에 많은 기업을 상급으로 돌려준다 하셨나이다.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내가 다 보상해 준다고 마태 19장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참된 삶을 살도록 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